따라서 시기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저는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그 시중에 파는 그 된장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사서 끓였는데 이게 먹어보니까 싱거운 것 같아서 계속 넣다 보니까 짜지고 막 이게 맛을 못 내겠어요. 그래서 뭐 육수도 사기도 했는데 맛이 안 나더라고요. 집에 맛있는 된장 있으신 분? 된장물에 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정도 요리는 네. 할 수 있고요. 좋습니다. 갈비찜 이런 것도 해봤습니다. 갈비찜까지요? 이야, 요리 솜씨가 있으시네요. 한식을 좋아하는 희재님이었고요. 다음은요,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희재는요, 다른 음식을 좋아해서 아메리카보다는 바닐라 라떼를 더 좋아합니다. 마지막 A, 틀리면 B 눌러주세요. 쭉쭉쭉.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입맛이 변하고 있어요. 진짜요? 아유, 우린 다 알아요, 이재님. 타임 오버. 정답과 투표 확인합니다. 예스! 스윗가이! 스윗가이! 아니, 아메리카노도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네. 그 커피를 마실 때 좀 단 거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단 거를 먹으면 에너지가 충전이 되기도 하고 맞아. 뭔가 단 거 먹으면 힘도 낼 수 있고 그래서 네. 꼭 달달한 거 먹고 싶을 때 바닐라 라떼를 한 잔씩 먹는 것 같습니다. 바닐라 라떼 희재님 한 잔 딱 같이 먹고 싶다. 최고의 디저트는 누구? 김희재. 우리 그리고 희재님의 디저트는 누구? 이란면. 이렇게 마무리 시켰습니다. 오늘 유치원 교사 출신이세요. 아, 그러니까 나 오늘 왜 이러지? 나 왜 이러지? 너무 기분 좋아서 그런가 봐요. 죄송해요. 예. 아, 그러면 진짜 추천하고 싶은 디저트 있어요? 혹시나 단 거 좋아하신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 고구마 케이크를 되게 좋아해요. 고구마 케이크 최고 싶어요. 그냥 생크림 케이크보다도 고구마 네. 케이크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진짜? 고구마 케이크, 치즈 케이크 그런 거를 좀 그러니까 달달한 것도 좋아하지만 진짜 건강한 그런 음식 되게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고구마 건강한 고구마 좋죠.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계속 이어질게요. 희재에 대해서 알아가는 다음 저희 희재는요. 제일 사랑하는 게 트롯이잖아요, 그죠? 트롯 말고 다른 노래 들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발라드보단 우리 이제는 힙합을 더 좋아해. 맞으면 A, 틀리면 B 눌러주세요. 나는 새빛 모르게 다 새빛 이제는 힙합을 좋아해. 이제는 힙합을 좋아해. 예, 타임 오버. 좋습니다. 아무리 유도해도 다들 아니라고. 정답 확인합니다. 그렇죠, 그 발라더죠. 네, 우리 박수로 한 번. 희재님은 좀 감성 저격. 너무 감미로운 목소리. 힙합도 좋아해요. 네, 또 좋아하고 요즘 사실 차트 거의 상위권에 달리는 곡들이 힙합 음악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그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좀 많이 듣고 있어요, 힙합을. 듣고 있고 네. 사실 저는 근데 발라드를 듣고 부를 때가 또 맞아. 저한테는 행복한 시간이어서 발라드를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가수나 어떤 음악 들어요? 네. 저는 아시겠지만 린 선배님 발라드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아까 전에 또 불러주셨잖아요, 그죠? 네. 사랑했잖아, 마이 데스티니 이런 것처럼 좋아하고 요즘은 또 정승환 씨. 정승환 씨. 제가 정승환 씨는 예전부터 굉장히 팬이었어요. 뭔가 노래를 어떻게 저렇게 잘하시지?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맞아요.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진짜 몰입해서 딱 부르시는 거 보면 네. 대단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발라드라는 게 사실 감정선만 조금 흔들려도 이게 맛이 안 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몰입감으로도 이렇게 불러주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는데 아까 발라드 듣기 들었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살짝만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한 소절 네. 너였다면
어떨 것 같아. 이런 미친 날들이 내 하루가 되면 말야. 또 너만큼 혼자. 가사가 뭐였더라? 눈에 못다면 알게 될까. 네, 이런 너였다. 너무 좋다. 와, 아, 미치겠다. 아니 이게 정말 목소리가 매력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진짜 막 나성주옥이야. 너무 빠져들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괜히 인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 맞아. 아, 미치겠어. 나도 빠졌어. 나도 1학도야. 제가 여러분들 아. 앞에서 이렇게 재롱부리지 어디서 또 부리겠습니까? 얼마든지 보여주세요. 우리는 항상 품을 수 있어. 김희재. 여러분들도 뭐가 아니세요? 아 그러니까 뭐가 꼭 관리해야 돼요. 그냥? 자 좋습니다. 괜찮다. 오늘만큼은. 자 그러면 그래 목 관리하는 차원에서 갑자기 준비한 갑자기 퀴즈. 자 이번 문제는 또 희재님께서 내주시죠. 문제 주세요. 네 9번 찌고 말리며 이 성분 함량이 증가하는데 이 성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눌러주세요. 힌트 드리면 제일 길어요. 빨리 눌러야 돼. 빨리 눌러야 돼. 빨리 눌러야 돼. 제일 길어. 이거는 아실 것 같아요. 아, 알죠. 다들 혹시나 해도 그냥 아시니까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홈쇼핑을 봤더니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한 뿌리 먹고 힘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자 이 성분은 바로 무엇일지 정답 확인합니다. 짜잔! 진세노사이드! 야, 건강하는 데 있어서 음식 중요하다는 말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정말 몸에 좋은 거 드시면서 에너지 충전하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상위 5분 어떤 분이 해골의 주인공일지 저는 개인적으로 666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66분! 아 이분 정말 억울할 수 있거든요. 자 확인합니다. 666분 없습니다. 790, 27, 789, 26, 286까지 42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거 선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다섯 분에게는 네. 선물을 드릴 거니까 빨리 아무거나 찍으시기 바랍니다. 끝났는데? 아 이게 다음에 없어 없어 없어요 퀴즈 없어요? 퀴즈 없어. 이게 마지막 퀴즈예요. 좀 더 일찍 알려드렸어야 했는데 늦었어 늦었어. 아. 자 이렇게 해서 나가실 때 여러분 연락처나 이름 남겨주시면 여러분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뿌리 함께 했고요. 이제 일곱 번째 우리 희재 알아가는 시간으로 떠나볼까요? 우리 희재는요 시간을 날 때면 혼자 글 쓰는 걸 좋아해요. 혹시라도 읽게 되신다면 무조건 칭찬 많이 해줄 수 있죠? Yes, A, No, B 눌러주세요. 우리 희재에 대한 여러분들이 얼마나 희재님을 많이 알고 계신지를 한번 보는 Yes or No! 시간은 점점 흘러갑니다. 자, 글 쓰는 희재님의 모습 상상해 주시면서요. 이번에 많이 안 누르셨다. 그러니까 얘 헷갈리는 거야, 헷갈리는 거야. 글을 쓰는 것 같이 생기긴 했는데 글을 쓸 것 같지는 또 않고 글을 또 안 쓴다고 하기에는 좀 또 그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또 그것도 싫고 그냥 글을 쓰면 안 써도 썼다고 내가 찍고 싶고 아주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지금. 네, 자 그러면 정답 확인합니다. NO! 최고의 글은 카톡이죠. 별로 이렇게 쓰는 게 없어요. 예. 볼펜을 잡아본 지가 언젠지 잘 모르겠는데. 맞아요, 요즘 뭐. 예. 뭐 사실 뭐 개인 다이어리 같은데 이렇게 뭐 적고 그쵸.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가사를 쓸 때도 네. 핸드폰에다 다 쓰거든요. 핸드폰 아. 메모장이 요즘엔 아. 스마트폰이 다 잘 돼 있으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날 때마다 곡도 멜로디가 생각이 나면 바로 그 음성 녹음을 켜서 그 거기다가 멜로디를 녹음을 해놓고 네. 그 가사도 메모장에다가 항상 쓰기 때문에 굳이 뭐 나의 생각이나 이런 거를 따로 적을 그런 게 없어가지고요. 네.
잘 안 적습니다. 특별히 글을 쓰는 건 아니다. 그러면 그 여유 시간에 글쓰기 말고 뭐 어떤 걸로 시간을 보내시는지 궁금해 하실까봐. 넷플릭스요. 넷플릭스! 나도. 더글로리. 재벌집 막내 아들. 넷플릭스 보고 뭐 네. 티빙 이런 거 요즘 티빙 OTT 채널들 다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누군가가 추천을 해주면 이런 거 재밌대 그러면 그냥 그걸 몰아서 보기도 하고요. 요즘도 두 가지 드라마를 몰아서 보는 중인데 어떤 뭘까요? 어떤 물 드라마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어? 다 나온 거 같아요. 다 나온 거 같아요. 일타 스캔들 아 네. 대행사. 저도요. 대행사. 근데 대행사 너무 재밌지 않나? 너무 재밌어. 대행사 짱. 맞아. 오히려 약간 멜로는 일타 스캔들이 멜로인데. 맞아. 저는 대행사. 대행사 그래요?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그 뭔가 감동이 있어서 아... 그 엄마를 만났잖아요. 보셨어요? 맞아요. 다들 몰입했어 지금. 엄마를 만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진짜. 오열을 했어. 오컵 때문에 울었어. 그 대사 중에서 이렇게 살 거면 왜 나갔냐고 했는데 아, 예, 막 그 와 저도 돌에다가 막 어 맞아요. 저도 그거 가더라고요. 밥 먹는데 네. 너무 막 맛있지. 그랬습니다. 네. 몰아보겠고요. 오늘도 네. 사실 그 본방이 하는 날이에요. 오티티 채널에서 끝까지 다 몰아봐가지고 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 네. 그 두 드라마가 동시에 또 방영을 하는 날. 오. 끝나고 이제 또 볼 수 있는. 같이 봐요. 여기다가 이제 화면 스크린 띄워놓고 같이. 같이 봐요. 이재진님이랑 볼 거면 난 어디든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러죠. 그러면 뭐 이렇게 뭐 넷플릭스도 있지만 아까 뭐 볼링도 하고 뭐 당구도 하시는 취미로. 네네. 오 누구랑? 아 친구들이랑 왔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네. 저희가 헤어 메이크업 스텝이 바뀌었었어요. 아, 그 전에보다.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번도 이제 회식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 우리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회식을 한번 하고 네. 볼링장 가서 볼링 치고 이렇게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즐기고 있습니다. 볼링 치신지는 좀 되셨나요? 아니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진짜 얼마 안 됐는데요. 네. 제가 그냥 친구들이랑 갔어요. 네. 근데 제가 너무 못 쳤나 봐요 볼링을. 진짜 거기 옆에 이제 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치잖아요. 근데 꼭 옆에 그 동호인하는 우리 아저씨분들 꼭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볼 때 이제 제가 마스크 쓰고 이제 모자 쓰고 이러고 있으니까 누군지 모르는데 진짜 징하게 못 했나 봐요. 그러니까 오셔서. 네. 일로 와보래.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이렇게 치고 이럴 땐 길을 이렇게 봐야 된다. 근데 쳤더니 진짜 신기한 문제 아세요? 못했어. 너무 잘 쳐지는 거예요. 그대로만 치니까. 고수네 고수. 아 그래서 약간 그 볼링 동호회 같은 데 등록해보고 싶기도 하고. 아 왜냐면 진짜 너무 열정이 생겨서 저 얼마 있다가 마이볼 맞추러 갈 거예요. 진짜. 진짜? 그 정도구나. 너무 재밌어요. 아 그리고 우리 희재님 볼링 던지는 포 한번 보고 싶지 않아요? 아직 뭐 제대로 배우진 않아서 그런데 우리 다 여기 쓰러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굴리면 팬들이 쓰러지는 거야 이렇게 자 갑시다 자 볼링 간다 자 준비 원 투 쓰리 들어가자 쓰러졌어 쓰러 오케이 팬들 너무 웃겨 여기 너무 귀여워 네, 여러분 진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맨 마지막 이제 열 번째 맨 마지막에 칠 때 네. 제가 스트라이크를 연속으로 네 번을 쳤어요 짜리 차죠 그래서 네. 엄청 많이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 적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운이었지만 네, 물론 운이었지만 아 재밌다 그런 기록이 있었답니다. 전설로 돼 있는 내려오는 네 번 스트라이크 앞으로도 기대하겠고요. 마이볼도 예, 준비되시면 사진을 올려주시죠 한번. 주황색 공으로 맞추고 싶은데. 좋죠. 주황색. 근데 이게 그 공별로 키로수가 다 다르고 그 키로수에 맞는 또 그렇죠. 색이 있어요. 아 그래서 주황색 공을 들려면 또
제가 뭐 마이보를 맞추게 되면 네. 팬카페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자 쭉 가볼게요 이번에. 우리 희재는요 가수라서 MBTI가 E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I예요. 여러분 MBTI가 바뀌는 거 아시죠? 할 때마다. 저런 얘기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빨리 답 눌러주세요. 출발합니다. 전혀 우리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알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압도적이지 않을까. 네. 사람들 모르는 분들은 이제 활동적이면 다 모두가 E라고 생각하시는데 아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확인합니다. 정답은 Yes. I입니다. I. 네. 오, 제가 한 달 전에 해봤어요. 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아 진짜요? 오, 이가 439분이에요. 네. 더 많은 거예요? 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 근데 네. 진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그 네. 이제 뭐 주변에서 일하는 스태프분들이 바뀔 때 당연히 저를 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너무 에너지 넘치시니까. 근데 사실은 진짜 아이의 성향이 강하고 그 밖에서는 이제 무대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는 이제 주어진 상황에 일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당연히 스태프분들 제가 사실 말을 안 하면 네. 그 분위기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제가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불편하지 않게. 그래 그렇게 하다 보니까 E라고 많이들 보시는데 실제로 저는 I의 성향이 강하고요. 정확하게 풀로 하면 ISFP. 아. 저는 절대 J가 나올 수 없어요. 그 제이가 아 네. 근데 잘 모르실 거예요. 아 모를 수 있죠. 예. 저 그 아 다 알죠. 아 알 때요. 근데 마지막 거가 이제 P랑 제이가 있는데 네. 제이가 이제 계획적인 뭐 여행을 가더라도 뭐 몇 시에 어디 몇 시에 어디 몇 시 계획을 짜서 항상 다니셔야 하는 분들이라고 하고 저는 이제 즉흥 뭔가 맞아요. 그때 느끼는 감정대로. 아 그래서. 아, 저는 절대 그 뭔가 계획하고 이런 거를 별로 아...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왜요? 나도 피. 나도 계획이 없어. 그냥 그 사실 인생이 계획한 계획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편하게 즉흥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진짜 저랑 다 똑같거든요. SFP 똑같은데. 아, 진짜요? E입니다, E. ESPF! ESFP? 아, FP, 맞아요. ESFP. 잘 모르시죠? 잘 몰라요. 혹시 저랑 같은 MBTI 있나요? 분? 오? 어? 소라 뭐. 근데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네. 우리 1랑 2랑은 네. 아니, 아니, 여기 뒤에 머리 그 되게 리본. 아이, 저 뭐야. MBTI 아세요? 모르시죠? MBTI 모르시는데 제가 ISFP 저랑 같은 그 MBTI 가지신 분 하니까 번쩍 제일 먼저 박수 주세요 정말.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에 대한 정답이 아니라 내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나는 우리 희랑님이랑 맞추겠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아름답다. 결정이. 네, 근데 이게 뭐 끝하고 나면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뭐뭐뭐 인간형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쵸? 저는 뭐 약간 뭐뭐하는 예술인이었는데 네. 약간 그런 거였죠. 뼛속까지 예술인 뭐 이런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신박한데? 요거 맞는데? 약간 이런 느낌을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도 있지만 성인 군자형으로요 따뜻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겸손한 사람들 유형이 또 많대요. ISFP. 네, 네, 네. 어. 네. 그러니까 따뜻한 감성. 따뜻한 감성. 오, 예, 예. 맞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아마 발라더로서의 느낌도 나오는 게 아니라 박수로 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와, 이제 희재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다 알고 갔죠, 그죠? 그럼 이제 다음 두 개는 확실하게 한번 맞춰봅시다. 갑니다. 아홉 번째. 우리 희재는요, 편한 옷 스타일은 편한 후드티보다 단정한 셔츠를 더 좋아해요. 맞으면 A, 틀리면 B. 자, 우리 희재는 단정한 셔츠를 더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면 예스, 축하합니다. 네, 쭉쭉쭉쭉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희재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무엇일지
단조가 셔츠일지 아니면 편안한 후드티일지 정답 확인합니다. Oh no! 후드티 후드티 I like 후드 후드 편안한 스타일 그죠? 그 평소에는 네. 굳이 갖춰 입을 일이 많이 없어요 저는 그 워낙 집에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집 밖에 잘 안 나가서 옷을 특별히 갖춰 입을 일이 별로 없고요 스케줄이 없을 때는 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뭐 걔네 만나는데 뭐 굳이 차려입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더 이상하지 친구들 만나는데 막 그냥 사실 네.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그냥 편한 트레이닝복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닝복 입고 그냥 후드티 하나 입고 아 수탈하시다 그렇게 나가요 팬들 만날 때도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온 거잖아요 근데 네. 공연은 다른 것 같아요. 항상 저는 무대 의상은 좀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어서 무대에서만큼은 사실 제가 그 개인적인 모습을 볼 그때가 아니고 네. 이때는 사실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정식적으로 만나 뵙는 자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항상 예의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저는 무대 의상은 최고로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는 달라요, 그죠? 무대에서만큼은 최고의 모습. 하지만 편안한 때는 가장 편한 모습으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옷들이 많이 있어요? 좋아하는 편이에요? 어때요? 아, 옷을 좋아하고요. 네. 근데 거의 뭐 트레이닝복이 많은 편이라서 막상 또 어디 그 가려고 하면 왜 그 네. 아시죠? 이런 옷장에 옷이 없는 거. 고를 애가 없어. 그래서 맨날 네. 진짜 그 애착 패딩이라고 하는 늘 똑같은 사실 오늘도 입고 왔거든요. 그 패딩도 그걸도 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딱 한 개에 맞는 거 있으면 늘 그것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네. 특히 검정색 이런 거 무난한 거 하나 있으면 늘 입고 다니기 좋으니까 아. 네. 그렇게 올 겨울은 작년부터 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진짜 소탈한 면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제 어느덧 마지막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얘기해드릴게요. 우리 희재는요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도 좋지만 앞으로는 음악을 잘 만드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맞으면 A, Yes, 틀리면 No, B 출표 출발합니다. 그래요. 노래를 하는 가수도 좋아하지만 또 음악도 작업을 하는 가수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희재님은 어떤 스타일이실지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타임 오버! 정답 확인합니다. 너! 노래 부르는 거 못 끊어. 맞추신 분들이 더 많은 건가요? 아니요, 틀린 분이 더 많아요. 틀린 분? 내가 차마 얘기 못해가지고 그냥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어. 아, 네. 그 뭐 노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것도 좋은데 네. 뭐 앞으로 뭐 음악을 잘 만드는 가수 아니면 무대 위에서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놓고 봤을 때 저는 무대 위에서 여러분들한테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가수가 되고 싶어서 네 앞으로도 뭐 계속 저의 음악을 만들긴 하겠지만 여러분들께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노래 잘하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아, 음악 작업뿐만 아니라 무대에서의 완성도를 더 신경 쓰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우리 희재 소개해드렸는데 마음에 드세요? 더 사랑스럽나요? 그렇다면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희재와 함께 했던 이야기 여행 이렇게 마무리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희재에게 조금 더 다가가는 여러분들의 마음들 하나하나 모아서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볼 텐데 자 이제 우리 또 콘서트잖아요 그죠? 음악도 매번 새로 선물해 주셨는데 어떤 노래가 또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번에는 당신만이라는 노래를 불러보려고 합니다. 네. 이 노래를 반응을 보셔서 알겠지만 팬분들이 네. 이 곡은 제가 정식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던 타이틀곡이 아닌 노래인데 그냥 네. 앨범 수록곡인데 진짜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을 한번 특별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들려,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당신만 바로 여러분 희락병만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어지는 곡입니다. 함께 네, 만나보시죠. 잠시 내뵐게요. 안에 주시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의자를 한번 좀 치워드릴게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희락별 분들은 누가 봐도 희락별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희락별이 아닌데 그냥 이제 그 우리 한뿌리를 구입을 해서 당첨이 돼서 오셨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 희랑별이 아니신데. 아이고.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예뻐요? 그럼 어떻게. 아, 진짜로요? 아, 교회 가서 맨날 기도해주세요.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희랑별이 한번 돼보시는 건 어때요? 되실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혼자 왔어요. 아, 혼자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여기서 그 희랑님들이 잘 저기 얘기해주는 분들이 두 분 계세요. 그래가지고 인도를 잘 해주세요. 인도를? 할렐루야. 아,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십시오. 예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혹시 또 김희재를 희랑별이 아닌데. 아, 우리 친구. 오, 일어나라고 안 했는데. 글쎄요. 뭐 주려고요? 뭐 줄 거야? 아, 줄 건 없어요. 나도 가고 싶어. 학교 2학년 때부터 오빠 좋아했어요. 지금 몇 살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이요. 어디서 왔어요? 저 창원이요. 창원에서 왔어요? 혼자 왔다고요? 혼자 왔어요? 네. 진짜로? 그 오빠가 왜 좋아요? 그냥 다 좋아요. 고마워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좋아했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요? 1학년? 2학년? 아, 그렇구나. 기차 타고 혼자 왔어요? 아, 창원 뭔데? 그쵸? 어? 10시 기차 타고 가요? 아, 그래요? 아니, 아, 정말 진짜 감동이다. 아, 진짜 감동이다.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윤정 누나 한번 보려고 그 울산에서 이렇게 버스 타고 그때는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진짜 오빠가 얼마나 좋으면 여기까지 왔을까 진짜. 그럼 오빠의 매력을 한 가지만 얘기해 줄래요? 아,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그냥 다 잘해요. 고마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아유, 또 혹시 아니 근데 잠깐만 그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는 거는 그 뭐야 혼자 뭐 오신 제 팬 이게 아니라 김희재 팬이 아닌데 그냥 뭐 우연히 홈쇼핑을 보다가 아니면 한뿌리를 샀는데 당첨이 됐네? 그래서 오신 분. 잠깐만 주변에서 너도 신청해라 해서 당첨되신 분들은 안 되고요. 주변에 희랑별이 있어서는 안 돼. 그냥 아예 그냥 뭐 김희재 팬도 아니고 희랑별도 몰랐는데 그냥 갑자기. 아, 진짜요? 근데 이렇게 제가 다 나오라고 하시지 않았는데 다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수원이요. 수원에서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들이 그 한뿌리를 사서 구정 때 저한테 선물했거든요. 그때 이제 아들이 당첨이 돼서 제가 신청을 해달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혹시 주변에 오늘 희랑님들 같이 오셨죠?
아드님하고 오셨어요? 아드님은 어디 계세요? 대신 왔죠. 아, 당첨되셔서. 그래서 김희재를 원래 알고는 계셨나요? 아, 진짜요? 평소에 김희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질문이신데요. 너무 좋아요. 아,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보다 보니까 진짜 여기 계시다고 했나요? 가운데 계시는 분들? 제가 사실 이 질문을 드린 게 여기 가운데 계신 분들이랑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세 분 앉아 계시는데 네네 세 분 앉아 계시는데 그 이제 다른 분들은 다 주황색 티나 아니면 제가 뭐 공연에서 입었던 옷이나 이런 입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당당하게 정직한 옷들을 입고 앉아 계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 그냥 한 뿌리를 구매하셨는데 당첨돼서 오신 건가요? 와, 김희재를 원래 알고는 계셨나요? 네. 어, 근데 주변에서 대답을 해주시네요. 아, 정말 희랑별이 아니신데 당첨돼서 오신 거예요? 저도요. 아, 그게 아니고 원래 김희재를 좋아하셨는데 남편분이랑 같이 오셨다고요? 아니에요. 누가 전달 좀 해주세요. 아, 그냥 한 뿌리 구입해서 오신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공연 앞으로 이제 두 곡 남았는데 노래 부르면서 좀 더 김희재 매력을 발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흥나는 노래를 들려 드릴 텐데 그 당신만이라는 노래 부를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사실 이 노래 우리 팬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당신만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였습니다. 이 노래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그럼 이제 활동곡을 좀 바꿀까요, 당신만이로?
아니에요. 저는 올해 풍악을 부를 거예요. 널리 널리 풍악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풍악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면 꽃피는 사랑 노래 뭐 알아 이런 거 꽃이 질 때 그대에게 받을 수 있는 노래도 부자 부자 그러니까요 저희 아빠도 그렇게 자꾸 부자를 불러달라고 어떤가요? 부자 너무 슬퍼 한 소절 그 시절 그때 어린아이는 몰랐어요 아버지 마음 어느새 많이 야위어버린 그 모습에 가슴 아파요 여러분 오늘 한포리와 함께한 저 김희재의 공연 즐거우셨나요? 다행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오랜만에 만나뵈서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곡 한 곡 남았고요. 우리에게 약속된 시간이 있었는데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시간이 그래가지고 또 마지막 곡 한 곡 들려드리고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 뭐 혹시 듣고 싶으신 노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풍악을 많이 듣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마지막 곡으로는 김희재 마음대로 풍악을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게 풍악을 한번 울려보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우시죠? 네. 저도 아쉬워요. 네, 일단 풍악을 한번 불러볼게요, 그러면. 빨리 뭔가 해야 하면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풍악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앵콜? 앵콜 할까요? 뭔가 온전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그쵸? 우리 형님,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 형님께서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함께 앉아 계셔서 옆에 계신 분이 이제 아내분이신가요? 6개. 어쩐지 사이가 너무 좋아 보이시더라. 따로 떨어져 앉으셨군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시죠? 에? 지정석이라서. 그렇구나. 근데 왜 나란히 부부가 같이 앉는데요? 따로 돼 있을까요? 뭐 노래 한 곡 더 하라고 하셨으니까 빨리 노래를 한 곡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노래 해볼까요, 여러분? 나는 남자다. 별그대. 별그대? 나는 남자다. 이쪽은 어떤 노래? 꽃피는 사랑. 다른 따라와? 아니요. 나는 남자다. 저는 사실 우리 저기 안 들어봤는데 들어봤어. 여러분 잠시만요. 노래 지금 준비하느라고 제가 지금 노래를 급하게 바꿨어요. 이 곡을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는 사실 이제 후보곡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뭐 따라와도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춤추면서 이제 서른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따라와라는 댄스 트롯곡이 있는데 이제 제가 서른이 되면 그렇게 춤추면서 노래 못할 것 같아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노래를. 그래서 서른이 되기 전에 불러볼까 해서 따라와도 준비를 했었다가 여러분들께서 나는 남자다라는 곡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 곡을 해볼까라고 하다가 더 멋있는 무대로 아마 또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마지막 곡으로 제가 준비한 노래는요 옆집 오빠 준비했어요. 아니 이렇게 반응이 뜨거운데 아무도 옆집 오빠를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아 했는데 아 못 들었구나 제가. 그렇군요. 그래서 그 노래 마지막 끝곡으로 앵콜곡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요. 아 오빠 저 오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곡. 근데 지금 여러분 제가 급하게 지금 노래를 바꿔가지고 이 가사가 말이죠. 한 번만 확인해 주실래요 가사를 여러분께서? 옆집 오빠 가사 한 번만 펼쳐주세요. 그만큼 즉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지금 가가지고 옆집 오빠 준비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왔어요. 제가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한 부분 있는데요. 괜찮아요? 그냥 할까요? 틀려도? 그래요. 그러면 그냥 할게요. 옆집 오빠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초반에 마지막 앵콜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5분 다 기립됐어요. 아이고, 와, 함께 할게요. 김인재가 좋습니다. 멋집니다. 이렇게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팬들이 있기에 아마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네. 아, 싶은 뭔가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네. 그 오늘을 너무나도 제가 이렇게 기다려왔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같이 만나는 시간이 너무 저한테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왔어요. 근데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변치 않고 사랑을 보내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저한테는 희랑별이 어떤 느낌이냐면 네. 그 뭔가 집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이제 우리가 밖에서 하루 종일 이제 힘들게 시간들을 보내고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뭔가 나만의 공간에 들어갔을 때 오는 그 편안한 그쵸. 마음 있잖아요. 되게 안심이 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네. 여러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편안한 쉼 같은 존재고 나만의 공간에 들어온 것 같은 집 같은 그런 편안한 곳이 여러분들 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 품에서 이렇게 네. 편안하게 잘 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저와 늘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희랑입니다. 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집이라고 하셨는데 가족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좋죠? 가족사진 우리 셀카봉을 저희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셀카봉을 들고 우리 여러분들 그대로 계시면 돼요. 네. 저희가 우리 희랑님께서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어떻게 좀 네. 앉아서 한번 네. 그러니까 최대한 아 셀카로 담기가 조금 예 최대한 우리 희랑님 모습이랑 같이 담아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희랑님? 네. 네, 각도를 잡고, 그렇죠. 이게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 좋아요. 자, 희랑이가 가족들의 가족 사진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찰카. 지금 찍혀. 여기, 여러분, 여기 놓고 하시죠. 이걸로 지금 좋은 카메라로 한번, 네. 이렇게 담아볼게요. 그렇죠. 희랑님, 포즈가. 아,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도 같이. 네, 들어주시고요. 앉아서, 오케이. 좋습니다. 아우, 멋진 포즈를 또, 희랑이, 희랑이가 함께, 우리가 하나다 가족 패밀리처럼 멋진 포즈를 취해주고 계십니다.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아침부터 제가 보니까 네. 여러 지역에서 멀리서 뭐 기차를 타고 그렇죠. 버스를 타고 이렇게 맞아요. 아니면 개인이 운전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오셨을 텐데 다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돌아가시는 길도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그렇죠.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또 우리 행복한 날 다시 또 이렇게 좋은 시간 속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J 한부리와 함께 했던 김유재 팬미팅 콘서트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안전 기관하시고요. 네. 조심히 가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얼른 가세요, 여러분. 가세요. 얼른 가세요. 아, 이제 이 팬들도 영혼이 남으셔가지고 얼른 가셔야 안녕히 가세요. 네. 얼른 가세요. 얼른. 희재님이 나가지 않으시면 아무도 안 나갈 것 같아요. 아, 희재님 너무 보고 싶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희랑별 아니세요? 아, 희랑별 아니세요? 네. 저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이제 모시기로 돌아가세요. 희재님 아들 모실게요, 이제. 네. 희랑별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여러분. 안전 기가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전히 돌아가세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희망별 여러분.